안녕하세요. 미디어 영상광고학과 2공학번 김희지입니다. 오늘은 저희 미디어 영상광고학과를 소개해드릴 시간인데요. 먼저 제가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면 신문사, 방송사, MCN, 영상제작사, 광고 및 홍보대행사, 각종 기관 홍보실 등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다양한 곳에서 요구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미디어 영상광고학과 투어를 시작해볼까요? 여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그럼요. 미디어 영상광고학과 스튜디오예요. 그리고 여기는 상지 미디어 센터 스튜디오. 네, 여기는 저희 학과의 자랑인 실습실입니다. 와, 그러면 저희 다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네. 먼저 가장 보이는 이거. 이거는 캠코더라고 하죠? 네. 소니 거네요. 그리고 이게 보이시는 드론. 네. 드론 이거는 보니까 휴대폰이랑 연결시켜가지고 기체를 조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랑 제가, 이렇게 네. 세트인 거죠? 네, 세트입니다. 아.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못 쳐줄 수 있으니까 네. 다시 어떤 버튼 누르면 다시 돌아오는 기능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와, 대단한데요? 네. 그리고 혹시 이거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게 손들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는 짐벌이라고 하죠? 네, 짐벌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 슬레이트. 네, 슬레이트는 이제 영상을 편집할 때 싱크를 맞추기 위해서 네, 딱 소리 나죠? 아, 이거는 좀 익숙하네요. 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반사판. 금색, 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네. 은색은 낮에 그리고 노을. 네, 금색은 노을 때. 아~ 네, 그렇게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쁘네요. 이거는 윈드브레이커? 윈드스크린. 이 바람 소리가 안 들어가도록 아~ 이제 바람 소리를 막는 그런 네. 역할을 합니다. 와. 그리고 여기는 조명. 영상 촬영할 때 최대한 화사하게 나올 수 있도록 모델이 네, 그런 기능을 하는 친구입니다. 와, 너무 화사해질 것 같네요. 네, 저희가 이래가지고 이런 장비들로 저희가 원하는 영상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너무 멋있다. 와. 와. 그럼 저희 이제 교수님 뵈러 한번 가볼까요? 고고. 안녕하세요, 교수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디어 영상 광고학과의 이희복 교수입니다. 우리의 미래의 신입생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세요. 최근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처럼 많은 미디어들이 등장을 했고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컨텐츠가 전달되고 있죠.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서 광고와 홍보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고요. 디지털 모바일 시대의 미디어 산업에 관심을 두고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환영하겠습니다. 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교수님. 교수님께서는 교육자 이전에는 어떤 계열의 꿈을 꾸셨나요? 아, 교수님도 여러분처럼 같이 미디어 영상 광고 홍보의 꿈이 있었고요. 졸업한 다음에는 광고회사에서 10수년 동안 근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고요. 다음으로 미디어 영상 광고학과에서 배우는 것 중 딱 하나만 남길 수 있다 한다면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아, 그거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하지만 하나만 꼽으라면 소통 능력을 꼽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미디어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할 때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핵심이군요.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 배운 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기는 저희과 강의실인데요. 한번 가볼까요? 네, 좋아요. 계시나요?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디어 영상 광고학과 17학번 권순호입니다. 근데 어쩐 일로 조별 모임 때는 한 번도 안 오시더니 오랜만에 뵙네요. 제가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좀 이따 영상 커뮤니케이션 수업이 있는데요. 혹시 수업 있으세요? 네, 저는 오늘 영상 제작 실습이 있어서 스튜디오에 갈 예정인데요. 딱 보니까 저한테 학과 수업 소개해달라고 오신 거죠? 역시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알아채는 눈치, 최고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죠? 우선 1학년 때는 커뮤니케이션 개론, 영상 촬영의 기초,
S 커뮤니케이션 개론 등 전반적인 기초 이론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2학년 때는 저널리즘 원론, 광고론, 방송론 등 심화된 이론과 함께 영상 편집 실습 같은 기초 실습 수업도 병행하게 되죠. 3, 4학년 때는 조금 더 실무적인 과목을 배우는데요. 영상 제작 실습, 광고 카피 실습, 광고 홍보 기획 실습 등 실습 위주의 수업이 진행됩니다. 권순호님은 졸업 후 진로를 선택하셨나요? 네, 저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미디어 플랫폼 회사에 취직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계기는 전공 과목을 들으면서 미디어 조사 방법론과 언론 영상 통계를 통해 이쪽으로 진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미디어 영상 광고학과 투어 어떠셨나요?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커뮤니케이션 능력, 우리 하구가 말씀해주신 자세한 교과 과정, 그리고 제가 하나하나 소개해드린 우리 학과의 모습들, 우리 과의 좋은 모습들을 다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투어는 이것으로 마치고 더욱더 자세하고 많은 정보는 전화번호와 카카오톡 상담 채널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